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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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보쌈을 먹을 겁니다. 여기는 어디서 시킨 건지 모르겠어. 아, 여기 중앙 장충동이 아니다. 중앙 왕 족발 보쌈에서 시켰어요. 저희 동네에 있더라고요. 새로운 데에서 시켜봤습니다. 일단 먹기 전에 이거 막국수부터 비벼야 돼요. 이 비닐장갑을 주더라고, 막국수를 비비라고. 젓가락으로 그래서 안 비벼도 되는 것 같아. 이거 막국수용 맞겠지? 아니겠어, 설마? 설마 아니겠어? 막국수용. 이거 막국수용 맞겠지? 보쌈 안에 있는 거 백김치예요. 맞아요. 무쌈하고 백김치랑 같이 있어요. 와, 근데 이거 비닐장갑으로 하니까 되게 잘 비벼진다. 혼자 드시기에 많으냐 아닐까요? 맞아요, 많을 것 같긴 해요. 제가 다이어트 중이라서. 근데 내가 핵핵거리면 안 돼. 마이크 다 들린단 말이야. 얘기야,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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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려가. 대충 이 정도만 비비면 되겠지? 안 돼. 너 일로 와. 너 일로 와. 너도 일로 와. 여기서 핵핵돼. 일로 와. 그래, 거기서 핵핵돼. 자, 한번 해볼까? 다 비볐으니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겠죠? 어, 이거 뚜껑을 안 열었네. 예, 감기 걸렸어요. 목소리가 굉장히 이상하죠, 지금? 감기에 걸렸답니다. 됐다. 이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제가 파전을 진짜, 부침개를 진짜 좋아해요. 아, 근데 왜 이리 딱딱하냐, 이거. 부침개를 진짜 좋아해요. 아. 이거 새우젓이랑 쌈장. 요즘 감기철이에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세요. 맛있네. 가족들 있으면 안 창피하냐고? 창피하지. 어, 맛있다, 부침개. 채식주의자라고, 진짜? 헐, 채식주의자 힘들겠다. 고기 먹고 싶을 때 어떡해? 어머, 이리 와. 어머, 이리 와. 어머, 이리 와. 여기에 있어. 이렇게 하고. 도도 나 30 얼마에 분양 받았던 것 같은데? 이거 먹방하다 나오면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어요. 다시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어, 맛있어. 근데 우리 오늘 이걸 먹으려고 했던 거 아니야? 보쌈을 먹어야 돼. 머리 오늘 감았는데? 감은 지 2시간 됐나? 나가기 전에 감았고, 나갔다 와서 다시 한번 또 감았어. 2번 감았어. 일단 보쌈을 싸도록 하겠습니다. 야, 강아지 주면은 욕할 거면서. 강아지 안 줘도 욕하고, 줘도 욕먹으면 나는 안 주고 욕먹을래. 그리고 그러다 강아지 막 아프면은 왜 줬어요 이러고 욕할 거잖아. 안 된다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 개만 합시다. 배추김치를 안 줬네, 여기. 배추김치가 없어요. 강아지를 내보내면 안 돼요. 그럼 내보낼까? 엄마! 엄마! 내 방 문 좀 열어줘. 도도 내보내게. 어, 잠깐만. 안 떨어지겠지? 도도 일로 와. 도도 나가. 엄마 불러줘, 엄마. 도도가
내 방에 없으면 울어 밖에서. 그래가지고 계속 운단 말이야. 그래서 내 방에 있어야 돼. 내가 없으면 불안해서 울어요. 우리 아빠는 이미 제가 사온 소고기를 먹었어요. 이미 아빠는 소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제가, 엄마! 내가 아까 아이스크림 사왔어. 아이스크림 사왔다고, 하겐다즈. 녹차 맛이야. 저는 보쌈이 더 좋아요. 제가 하겐다즈 아이스크림을 사왔거든요. 진짜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나 몰랐거든? 진짜 맛있어. 후추 때문에 알았어, 후추 때문에. 하겐다즈 9,900원. 근데 엄마가 좋아해요, 하겐다즈. 이거 보실래요? 맛있겠죠? 소리 들리죠? 이거 도도가 내 방문 뿌시게 하는 거야. 들어오고 싶어서. 내가 부실라 하는 거야. 안 들려? 지금은 안 하고 있어. 집에 없을 땐 자요, 애기들이. 도도랑 비미랑 같이 자던데? 맨날 같은 방에서 나와.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인다고? 맞아요. 먹는 게 행복합니다. 저 21살이요. 엄마 흘렸어요. 나 군대 갔냐고? 이거 입술 위에 무슨 거 아니라 뾰루지 났어요. 그냥 뾰루지 났어. 막 우는 소리 들려요? 군대 언제 갈 거냐고? 모르겠어. 뾰루지. 나 그리고 점 빼려고 얼굴에 있는. 요즘엔 돼지면 4급 공익으로 빠짐. 미안한데 난 돼지가 아니라서 4급이 아니야, 미친. 난 4급이 아니야. 3급도 아니야. 난 2급이야, 1급. 정말 돼지려고 나보고 저딴 말을 해? 나 2급이라고. 짜자잔. 나 여기다 보쌈 넣었나 안 넣었나? 기억이 안 나. 아, 넣었구나. 깻잎을 넣었나? 아, 잠깐만, 기침 나고. 오늘 좀 먹방 좀 화질 좋죠, 여러분? 이거 뒤쪽으로 넣어야지 입을 깨끗하게 먹을 것 같아. 뒤쪽으로 넣어야 되겠어. 반대로 할걸 그랬어. 잘못 짓죠.
내가 막국수를 넣어서 그런가? 입가선 닦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또 부실라이. 또 부실라이 강아지가 문. 물이요? 물안 먹어요, 저. 콜라 먹어요. 근데 지금 살 빠졌어. 나 요즘 밥을 잘안 먹거든. 다 먹을 수 있을지는 솔직히 모름. 못 먹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배가 안 불러요. 괜찮아요. 나 지금 얼굴이 부었어. 아파서. 하루에 몇끼 먹냐고. 한 끼요. 반 공기만 먹어요. 그리고 귀찮아서 안 먹어요. 배가 안 고프는데? 물 먹으니까? 나 물을 하루에 4리터 이상 먹거든, 요즘에. 배고플 때마다 물을 먹어. 나 근육 안 빠져. 나 운동해. 뭔 소리니? 나 운동하는데? 나 운동 2시간씩 하는데? 운동하는 남자입니다. 목이요? 아직은 정상이 아니에요. 저 원래 물은 많이 먹어요. 쩝쩝 소리 내가 내는 게 아니야. 마이크가 너무 커가지고 쩝쩝 소리가 들려요. 저 원래 쩝쩝 소리가 안 나요. 물 4리터 하루에 감기 걸려서 목소리 크게 못 내겠어요. 목소리 크게 내면 간지러 기침 나와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이거 뾰루지입니다. 잠깐, 이게 아마 1.6리터짜리거든요. 이걸로 하루에 3번 이상 먹어요. 이걸로 방송하면은, 방송 2시간 하면 이걸 1.6에서 다 먹을걸? 말을 많이 해서. 말을 많이 해가지고, 물이 자주 먹어야 돼요. 아니면은, 목이 갈라져. 화장실 가는 거 귀찮아요. 저 방송 중에 그래서 맨날 오줌 싸러 가잖아요. 제가 물을 많이 먹어서 방송 중에 맨날 오줌 싸러 가는 거예요. 평소에 물안 가지고 다녀요. 저 편의점에서 탄산수 사요. 탄산수. 요즘 한번 나기 시작하면 계속 나는데? 힘내세요. 이거 다 합해서 35,000원. 탄산수요? 그냥 먹어요. 몸에 좋다 해서. 맛 없어도 그냥 몸에 좋다 해서 먹습니다. 몸에 좋은 건다 먹어요. 트레비. 트레비 레몬 맛. 도도가 쿵쿵거리는 거예요. 톡 쏘는 물? 그런 거면 되나? 나. 탄산수 처음 먹을 때 콜라 같은 건줄 알고 먹었거든? 쉣, 개뿔. 깜짝 놀랐잖아, 진짜. 뱉을 뻔. 나 뱉었어, 처음 먹을 때.
이제 탄산수니까 콜라 같겠지? 콜라처럼 마시면 되겠지? 벌컥벌컥? 오, 인생 끝남. 개 깜짝 놀람. 진심 깜짝 놀랐어. 밍밍한 맛. 분명히 콜라처럼 이런 맛이 나야 되는데, 하나도 안 나는 거야. 나 근데 양 줄었다면서 지금 계속 먹고 있네. 역시 방송 체질인가? 방송하니까 계속 먹네. 나 젓가락질을 잘 못해요. 나 이거 뾰루지야. 근데 솔직히 탄산수 레몬 맛이라고 써 있는데 레몬 맛 하나도 안 나. 그냥 탄산수임. 왜난 비타민 워터 되게 좋아하는데? 초장을 어디다가 찍어 먹어요? 보쌈? 아, 매워. 고추 개 매워요. 고추 개 매워요. 오우 쉣! 아우! 아우! 오우 쉣! 오우 쉣! 아 쉣! 아 쉣! 내가 고추도 못 먹는데 오늘 엽떡 먹방을 할 뻔했어. 아 쉣! 아씨, 비타민 워터 나 되게 좋아하는데 빨간 색깔. 비타민 워터 맛있지 않아요? 아, 족발을 초장에 찍어 먹어요? 다음에 한번 먹어볼게요, 그렇게. 근데 비타민 워터는 원 플러스 원을 되게 많이 해요. 맞다, 오늘 여러분들 아이유 일 터졌던데. 제제 어서. 나도 제제 노래 제일 좋아했는데. 나 해석은 안 하고 노래를 되게 좋아했거든, 그 노래가. 나그 노래 되게 좋아했거든, 제제. 나도 제제가 제일 좋았어. 나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인터넷에다가 계속 아이유 검색했잖아. 근데 그런 의도 아닌 것 같은데, 나도. 근데 지금은 녹화 중이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하죠. 이게 잘못되면은 또 녹화 이상하게 되면은 또 이상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나는 나의 모래지남을 안 봤다? 뇌물 몰라요. 안 봐가지고 어린 왕자밖에 안 봤어요. 최근에 베토벤이랑 내가 한때 피아노를 좋아했어가지고 베토벤을 책을 이만한 이 두께를 일곱 살 때인가 여섯 살때 이만큼짜리 책을 읽었다. 베토벤이 좋아서. 내 전생이 베토벤인 줄 알았어.
요즘에 왜 게임 방송 안 하냐고? 방송을 안 했어요. 방송을 안 했어요. 못했지.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다 행사가 있었으니까. 오늘은 없었어. 오늘은 쉬는 날. 왜 이렇게 못생겼냐고? 아니야, 너보다 잘생겼어. 아마도 그러지 않을까? 아, 귀간지러워요. 제가 나 욕해서. 아, 쉣. 아, 귀간지러워. 아, 나는 감기 걸리는 게 제일 싫어.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세요. 한 입만요, 여기요. 한입 드세요. 상추요? 싸먹기 솔직히 귀찮아요. 인정하시죠? 범죄에 고춧가루 꼈다고? 여기에? 맞아, 고춧가루 꼈어. 큰일 났어. 어서오세요. 감사합니다. 나 월요일 날에 루테님이랑 같이 컨텐츠 하다가 목 쉬었잖아. 아니, 나 루테님 루테님이랑 하고 나서 감기 걸렸다? 방송 끝나고? 나는 내가 성대결절인 줄 알았어. 갑자기 그 방송 소리 많이 질렀잖아. 그거 끝나고 갑자기 기침이 막 나오는 거야. 나 성대결절 걸린 줄 알았어.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내가 성대결절인 줄 알았잖아. 그래서 아, 목 쓰는 사람들의 한 번쯤 온다는 그거 내가 걸린 거구나. 열심히 했구나. 정말 방송 열심히 했구나. 아, 배부르다. 배불러요, 여러분. 많이 먹었죠? 잘 먹었습니다. 보신 분들, 추천과 즐겨찾기 해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 번씩 해주세요. 이제 완전 배가 불러서 이만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보니까 나 옛날에는 이런 거랑 밥이랑 같이 먹었는데, 이제 못 먹네. 다이어트 성공하겠다.